자기가 이해한 것만큼 노력하는 거는 대견한 일은 맞는데, 인간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면 바리새파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. 하느님 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, 그 바리새파가 노력 안 해서 그렇게 욕먹은 게 아니에요. 인간적인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욕먹은 거죠. 하느님 마음을 전혀 모른 채로. 그러니까 장님의 길안내, 맹인의 길안내다라고 비판하신 겁니다. 지금 빨리 몰라 하세요. 괜찮아. 모릅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괜찮다는 건 감사하다 이거죠. 아버지 감사합니다. 기독교 버전으로 좀 바꿔. 아버지 모르겠습니다. 아버지 내려놓겠습니다. 이 소리죠. 모르겠습니다.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 이거예요. 아버지 다 맡깁니다. 들고 계시면 안 돼요. 그말할 때. 몰라 할때뭐 들고 계시면 안 돼요. 다 맡겨야지. 그럼 신뢰가 안 돼요. 아버지랑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. 아버지 다 맡깁니다. 생사까지 맡기셔야 돼요. 다 맡기겠는데 내일 시험은 좀 되는 쪽으로 이러시지 마시고 맡길 때다 맡기세요. 시험 걱정은 조금 이따 하시고 지금 당장 한 5분만 맡겨보자고. 5분만 다 맡기세요. 모른다. 다 모른다 하시고 맡겨버리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. 감사한다는데 뭘더 말을 보태요. 감사합니다. 이래야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있는 아버지랑 만나죠.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만납니까?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죠. 혼의 소리 좀 죽이시라고요. 생각, 감정, 오감, 시끄러운 혼의 소리 좀 죽이고 다이렉트로 영으로. 우리 영혼 중에 제일 알맹이가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. 사실은 성령이 영인데 우리 마음 중에 가장 알맹이를 말할 땐 영, 그러고, 그게 하나님처럼 신성하다는 의미에서는 성령 그러는 거예요. 사실은 하나인데, 하나니까 내가 영으로 돌아가면 사실 가보면 거기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. 내 혼의 입장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. 내 혼의 뿌리인 자리인 영 가보자. 그러니까 영은 참나, 우리말로 하면 참나에 해당돼요. 내 혼의 뿌리인 참나를 찾고 보니 참나가 하느님이더라는 거예요. 하느님이 성령이네, 이거죠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영이 성령이 사실은 같습니다. 내 혼의 입장에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거고, 그 자리가 신성하다는 의미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. 이런 것도 자꾸 만나보셔야 알지, 뭐 이렇게 제가 말로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. 아무튼 내 혼의 뿌리인 그 알맹이 자리를 만나보니, 참나를 만나보니 거기 성령이더라. 거기가 성령, 하느님이더라.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. 입에서 당연히. 만나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. 나는 분명히 내 영혼의 뿌리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봤더니 보시죠. 여러분 영혼의 뿌리 I am이죠. 내가 존재함 그 자리. 여러분 영혼의 뿌리 영 자리 가봤더니 I am 상태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하느님이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더라는 거예요. 사실은 내가 하느님이고